부산의 한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남성이 갑자기 차량 위로 올라갑니다. 남성은 차량 유리를 밟고 지붕까지 올라갑니다. 자신의 차 옆에 가깝게 차를 주차한 것이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차선을 넘어 주차한 것은 오히려 이 남성이었습니다.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. 어처구니가 없고 이거는 진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고를 해서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야겠다. 유리창에 이렇게 하얗게 침자국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차량 본네트와 지붕 그리고 차량 뒤편까지 곳곳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A씨는 경찰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파손이 안 돼 재물 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이에 도움을 달라며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공분했습니다. 발차량 운전자는 해명글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차가 너무 가깝게 주차돼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차에 올라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으로 타려고 먼저 시도한 자신이 비정상인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가해 차주에게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